야, 프렌디 이펙트 켜볼까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와TVO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O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천리터와TVO의 와TVO입니다. 지난번에 큐어 원더풀 큐어 프렌디의 변신 아이템 원더풀 팩트 이어서 이번에 큐어 원더풀 큐어 프렌디의 오늘 큐어 원더풀 큐어 프렌디의 무기 아이템이 프렌들리 택트 리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박스아트를 확인해보면 앞면에 큐어 원더풀 큐어 프렌디가 프렌들리 택트를 타이캐스트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에 놀이 방법과 프렌들리 택트 사용 설명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키라린 애니멀 9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프렌들리 택트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프렌들리 택트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프렌들리 택트 디자인 그럼 프렌들리 택트의 디자인은 보면 긴 봉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중돼 있는 리본 정식이 정말로 귀엽다고 생각한다. 프렌들리 택트는 원래는 강아지 산책하는 줄입니다. 원더풀 프리큐어 5화에서 큐어 원더풀 큐어 프렌디 가루가루와 전투에 할 때 강아지 산책하는 줄이 프렌들리 택트로 변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스티커 부분이 있습니다. 프렌들리 택트 디자인은 원더풀 프리큐어에서 외형은 원작동일 생각합니다. 프렌들리 택트 아래쪽에는 소리가 나는 스티커 부분이 있습니다. AAA 건전지가 필요합니다. 프렌들리 택트의 기능 및 키라린 애니멀 능력 그 전에 큐어 원더풀 큐어 프렌디의 변신 대사 듣고 우선은 큐어 원더풀 원더풀이 빡다 오다오 오시게 헨시 새로운
다음 큐어 프렌디. 우사기 토끼, 성우, 마츠오카 미사토 사마에서 처음 등장한다. 언제나 귀엽게 싱글벙글하는 미소를 갖고 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키라린 애니멀. 청각이 매우 우수하여 다양한 소리를 감지해낼 수 있다. 프리큐어에게 귀가 좋아지는 능력을 준다. 능력을 이끌어냈을 때에는 귀마개 형태의 물건에다 그 위로 길게 솟은 토끼 귀를 만들어낸다. 1-23화까지 능력을 활용한 프리큐어는 퓨어 프렌디뿐이다. 상징색은 분홍색이며 이마의 보석 모양은 하트이다. 상징 보석은 투어멀링. 펭귄, 성우, 이이다, 유우쿠 오화에서 처음 등장한다. 조금 쿨한 성격의 키라린 애니멀. 추운 곳을 좋아하고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특기이다. 지면을 얼어붙게 해서 재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프리큐어에게 미끄러지게 하는 능력을 준다. 능력을 이끌어냈을 때에는 발에 펭귄 모양의 신발이 발에 장착되며 지면에 냉기를 내뿜으며 미끄러지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23화까지 능력을 활용한 프리큐어는 퓨어 프렌디, 퓨어 원더풀이다. 상징색은 청록색이며 이마의 보석 모양은 물방울이다. 상징 보석은 에메랄드.
살인 나이오 평호 이케다 토모코치라에서 처음 등장한다. 상냥하고 의지할 수 있는 키라린 애니멀. 모두의 형 오빠 같은 존재.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한순간의 스피드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프리큐어에게 발이 빨라지는 능력을 준다. 능력을 이끌어냈을 때에는 불이 붙은 사자 모양의 신발이 발에 장착되며 단상을 남길 정도로 발이 빨라지게 된다. 23화까지 능력을 활용한 프리큐어는 큐어 원더풀, 큐어 프렌디이다. 상징색은 주황색이며 이마의 보석 모양은 태양이다. 상징 보석은 토파즈. 배어 성우 슈토 유키나 11화에서 처음 등장한다. 열정적이고 믿음직한 성격을 가진 키라린 애니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며 매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한다. 프리큐어에게 힘이 강해지는 능력을 준다. 능력을 이끌어냈을 때에는 양손에 거대한 장갑이 장착되며 힘이 매우 세진다. 23화까지 능력을 활용한 프리큐어는 큐어 원더풀 뿐이다. 상징색은 빨간색이며 이마의 보석 모양은 꽃이다. 상징 보석은 가넷. 20화에서 처음으로 고양이 모습의 유키를 만나는데 그녀가 바로 가루가루로 있을 때 자신을 발로 차고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를 입혔던 그 프리큐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으나 유키가 마유 품에 안겨서 쿠키를 먹을 때 나쁜 녀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키라린 코지카사스 성우 치마노아나 25화에서 처음 등장한다. 기운이 넘치고 사람을 좋아하는 키라린 애니멀. 키라린 애니멀 중에서 제일 어리고 참 기뻐할 때면 와이 하고 뛰어다닌다. 프리큐어에게 점프력이 강화되는 능력을 준다. 능력을 이끌어냈을 때에는 머리에 수사슴처럼 뿔이 돋아나고 사슴 발굽을 연상시키는 흰마리 발에 장착된다. 23화까지 능력을 활용한 프리큐어는 큐어 프렌디, 큐어 야미이다. 상징색은 하늘색이며 이마의 보석 모양은 팔분음표다. 상징 보석은 아쿠아마린. 20화에서 유키에게 가루가루가 되었던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던 유키의 마음을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센베이를 좋아하기에 프리큐어들에게 직접 구운 센베이를 대접하기도 했다.
키라린 햄스터 경우 와쿠노 아이카 19화에서 처음 등장한다. 누구보다도 패배를 싫어하는 키라린 애니멀. 약간 건방지고 장난꾸러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어딘가 미워할 수 없는 면이 있어서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프리큐어에게 작아지는 능력을 준다. 23화까지 능력을 활용한 프리큐어는 아직까지 없다. 상징색은 보라색이며 이마의 보석 모양은 번개다. 상징 보석은 스피넬. 처음 각성한 큐어 릴리안이 정화한 키라린 애니멀이다. 키라린 키츠네요. 성우 사이토 치와이시파에서 처음 등장한다. 모두를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엔터테이너. 마술을 잘하는 키라린 애니멀. 주위를 즐겁게 하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 프리큐어에게 변화 위태하는 능력을 준다. 융 능력을 이끌어냈을 때에는 여우꼬리가 생기며 다른 프리큐어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23화까지 능력을 활용한 프리큐어는 큐어 야미뿐이다. 상징색은 노란색이며 이마의 보석 모양은 초승달이다. 상징 보석은 시트린. 21화에서 처음으로 야미가 힘을 소환하였을 때 원더풀이 타이어로 변신하게 되었는데 팬들 사이에서 이 모습이 화제가 되었는지 팬아트들이 쏟아져 나왔다. 키라린 판다. 성우 키오하라 말이 21화에서 처음 등장한다. 언제나 마이 페이스인 키라린 애니멀. 움직임이 느리고 성격도 느긋하며 빈둥거린다. 낮잠을 무엇보다도 가장 좋아한다. 프리큐어에게 상대방을 잠들게 하는 능력을 준다. 능력을 이끌어냈을 때에는 파란 안경이 눈에 장착되며 거기서 광선을 발사하여 상대를 잠들게 만든다. 23화까지 능력을 활용한 프리큐어는 큐어 야미뿐이다. 상징색은 파란색이며 이마의 보석 모양은 네잎클로버이다. 상징 보석은 사파이어. 키라린 애니멀 중 처음으로 큐어 야미와 큐어 릴리안에 의해 니코 가든으로 돌려보내졌다. 22화에서 처음으로 야미가 힘을 빌렸는데 판다 안경을 통해서 가루가루를 잠들게 하였다. 키라린스완 성우 히로아라 후구 23화에서 처음 등장한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키라린 애니멀 발레를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에 열중하는 미의 탐구자 프리큐어에게 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상징색은 연보라색이며 이마의 보석 모양은 다이아몬드이다. 상징 보석은 자수정. 사실상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키라린 애니멀로 키라린 수왕까지 정화되면 카라린 애니멀들이 모두 모이게 되기에 매매의 말대로 수장인 니코가 돌아올지 주목이 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24화 예고편에서 니코의 알로 추정되는 알이 나타나게 되었다. 백조라는 특성상 몸가짐이 우아한 편이고 1인칭 역시 기품을 갖춘 와타쿠시를 사용한다. 큐어 원더풀 큐어 프렌디 합동 기술. 원더풀 팩트 사용해서 프리큐어로 변신하는 인물 정보. 그리고 프렌들리 택툴. 사용하는 프리큐어 인물 정보. 이누카이 코무기 및 큐어 원더풀 정보. 이름 이누카이 코무기. 성별 암컷 연령 불명 생일 5월 13일. 별자리 황소자리. 혈액형 속성. 상징 문양 나비 69. 주요 출연작. 원더풀 프리큐어 2024. 인물 유형 주연 주인공 히로인 변신체 큐어 원더풀 변신타입 프리큐어 첫 등장 원더풀 프리큐어 1화 성우 나가나와 마리아 공식 홈페이지 소개 1화가 기르는 개인 파피용 사람의 모습이 되어 매우 좋아하는 1화와 수다를 떨 수 있게 돼서 무척 신나했다.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산책을 매우 좋아하며 호기심이 많다. 먹보로 애견 간식에 쿠키를 매우 좋아한다. 사람의 모습일 때만 이로하와 같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말버릇은 이로하의 흉내를 내며 멍더풀 큐어 원더풀로 변신. 큐어 원더풀 변신 후 구호는 모두 좋아 멋진 세계 구호라치우 대사같이 놀자. 이누카이 이로하 및 큐어 프렌디 정보. 이름 이누카이 이로하. 성별 여성. 연령 13세. 생일 8월 7일 별자리. 사자자리 상징 문양 리본. 주요 출연작. 원더풀 프리큐어 2024. 인물 유형 주연. 서브 주인공. 히로인. 변신체 큐어 프렌디. 변신 타입 프리큐어. 첫 등장 원더풀 프리큐어 1화. 성우 타네자키 아츠미. 공식 홈페이지 소개.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일과는 코무기와 함께 아침에 산책하는 것, 친구가 많고 동물들도 좋아한다,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잘 돌봐준다, 솔직한 성격이고 거짓말을 잘 못한다, 운동도 잘한다, 말버릇은 원더풀, 큐어 프렌디로 변신. 큐어 프렌디 구호는 모두의 미소로 색칠하는 세계. 구호라치우 대사 너의 목소리를 들려지. 프렌들리 택트의 비모드는 제가 쇼츠로 프렌들리 택트 리뷰할 때 업로드 하겠습니다. 레이저리터와 TV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